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이고 진짜 예뻐요. 너무 귀여워. 여우 눈동자. 요게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화분채 땅에 묻어야 될까요? 아니면 들여야 될까요? 이거 작년에 제가 혹시나 몰라서 뭐 집에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요게 노지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봤는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요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물어봤는데 안 그러면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어요. 요게 여우 눈동자가 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요거 모르기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잘 자세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계속 집으로 데려가는데 올해도 역시 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요거는 풀이에요. 아유 금창초가 오늘 더 많이 피었네요. 제가 이거 저 아래 지역에서는 요게 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잡초가에 있는 아이라고 하는데 저 이게 잡초인 거는 아는데 잡초이지만 꽃이 이렇게 정말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서 노지 월동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쉬워 가지고 화분에 담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요거 씨도 떨어지고 하니까 다음에 씨를 나올 거니까 절대 화분에 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네들이 지금이 자기 철인가 봐요. 얘네들도 가을이 꽃이 피나 봐요. 초여름에 장마철에 구독자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심었었는데 사실 자리가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여기에서 있는 게 아니고 보내주신 그게 그때 꽃도 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씨앗이 이렇게 번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화분에 안 담고 그냥 한번 놔둬 볼게요. 씨앗으로 요거는 이제 꽃이 이제 피려고 꽃멍울이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엄청 많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그래도 제일 많이 폈어요. 그래서 화분에 안 담을게요.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집도 좁은데 다 퍼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년에 씨앗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씨앗 월동해가지고 씨앗으로 다시 봤으면 하는 금창초입니다. 아우 정말 예뻐요. 예쁘기는 진짜 정말 예뻐요. 얘가 번지기도 잘한대요. 지피식물이라서 많이 번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쁘죠? 요거 보세요. 지금 요거 뭐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마 유럽 달맞이인 것 같아요. 여기 유럽 달맞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씨앗이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요 자리인데 여기 지금 요 자리에다 제가 이거 아가판서스 이게 노지 월동 되나 안 되나 요거 지금 한 척은 여기다 심고 하나는 화분에 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아가판서스도 노지 월동 여기 중부부에서는 노지 월동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얘는 그냥 이렇게 놔둘 거예요. 얘는 꽃밭에다 이렇게 놔둘 건데 여기에 유럽 안개꽃인가 달맞인가 유럽 달맞이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꽤 많이 났어요. 여기에도 났죠. 막 이쪽에도 여기도 났어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나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 겨울 되면 다 얼어 죽을 텐데 세상에 좀 참았다가 내년 봄에 나오지. 그리고 여기도 뭔가가 계속 다 번지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붓꽃인지 뭔지 이렇게 번지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흰초롱꽃 나무거든요. 이게 여기 흰초롱꽃 나무고
요거는 보라색인 것 같은데? 보라색 초롱이. 근데 여기에도 미니 초롱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미니 초롱 자리인데, 여기는 지금 얘가 유럽 달맞이가 자리하고 있고, 이거 보세요. 엄청 많이 났어요, 여기에. 이게 얘네들이 또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내년에 또 올라오겠죠? 흰 초롱, 보라색 초롱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뭘까요? 얘는 뭔데? 얘도 수풀쟁이 같은 느낌? 이 수풀쟁이 같아요. 인제서 올라와서 얘가 꽃을 피워줄까요? 여기는 아마 먼저번에, 여기서 나무 같은 거, 꽃나무 같은 거 심으셨던 분이 요것도 있었는지, 요건 제가 심은 게 아닌데, 요게 여기저기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여기 과연, 근데 다음 주에 여기 영하 1도까지 내려가거든요. 다음 주, 조금 추워지더라도 청아 수프쟁이 구절초 이런 거는 그래도 늦게까지 있는데 모르겠어요. 과연 올해 요거 꽃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얘 보세요. 이게 지금 다할리아가 꽃이 지면서 쏟아 놓은 거예요. 세상에. 얼굴이 엄청 크니까 이 쏟아지는 양도 굉장하네요. 꽃잎이. 수북하게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다할리아. 이쁘다. 쟤 엄청 커졌다. 이렇게 피고. 여기 있는 다할리아도 얼굴이 엄청 커졌어요. 아주 빵떡이가 됐습니다. 빵떡이. 와, 분재 소국 이제 조금씩 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은 요 분재 소국도 꽃을 볼수 있을 듯 하네요. 요거 램프이어. 램프이어가 여기 원래 이렇게 있었고, 이거는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요거 요렇게 있고, 요거 지난번에 이제 은하의 정원님 왔을 때 친구분이랑 제가 요거 좀 뽑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램프이어 이렇게 있고, 이번에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요거는 램프이어 담기는 했는데 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요렇게. 요거, 영춘아. 영춘아도 이제 여기서 자리 잡았고요. 여기 이제 그 구독자님이 보내준 접시꽃,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얘네들이 한 나무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아니, 많이 생겼어요. 자식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 꽃밭에 원래 있던 그 접시꽃 이렇게 갖다 심어놨더니 여기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요런 애들은 노지 월동이 잘 되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제가 한번 저희 꽃밭에 들어갈 꽃이 얼만큼인가 한번 보니까, 얘는 왕대풀인가 봐요. 풀이었나 보다. 저는 잎이 이렇게 생겨서, 얘가 혹시 뭐지? 그거 뭔가 했는데, 아닌가 봐요. 풀인 것 같아요, 풀. 아, 여기에 이 구절초가 요거 빨간색인가 봐요. 요거 빨간색 구절초 같아요. 오, 그러니까요. 작년에 제가 빨간색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빨간색이네요. 얘가 빨간색이고 확실히 달라요. 얘가 빨간색이고 얘가 오렌지색 황화 구절초. 우와, 색이 다르죠. 이렇게 얘는 오렌지색이 나고, 아, 빨간색이 없나 보다 했는데 빨간색 구절초 여기 있어요. 다행이다. 아, 너무 반갑네요, 진짜. 빨간색이 여기 있었네요. 이것도 다음 주에는 다 이렇게 꽃이 필 듯합니다. 이 외발톱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가 내년에 또 나오겠죠? 이 외발톱이. 근데 이번에 구독자님 또 보내주셔서 여기 막 심어놨거든요. 이것들도 이제 이렇게 잠자고 내년에는 볼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청강초롱 자리인데요. 청강초롱이 올해, 가을에는 얘가 이렇게 되었나 봐요. 이렇게 되고, 여기도 청강초롱. 근데 잎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청강초롱 아닌 것도 같고, 내년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청강초롱이 올라올지. 어머나, 뱀무 하나 또 폈어요. 한송이 여기 새로 폈어요. 뱀무. 한송이가 폈답니다. 어머나, 상추가 왜 하나가 죽었네? 부러졌다. 에이, 세상에. 어머나, 얘도 이상해. 뭐가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 봐요. 얘도 뭐가, 어머나, 뭐 벌레가 있나 봐요. 약 뿌려야 되겠다. 이 보세요. 요. 잘라놨어요. 세상에. 아깝다. 상추. 이걸 잘라놓네. 뭔 벌레가 이렇게 잘라놓을까요? 이걸. 어머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였었는데. 세상에. 너무 아깝다, 이거. 뭐가 잘라놓을까요, 이거? 이렇게 잘라놓는 게 똑같아요. 요렇게 파먹었어요. 웬일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세상에나. 여기는 부추. 여기 이제 그냥 나중에 저기 사장님이 주신 모종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는 그냥 흙위에 있어가지고, 여기도 계속 내일도 또 우리 가족이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은 되겠네요. 우와, 무 크는 거 보세요. 우와, 무가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게 하엽을 쪄줘야 되나? 난 하나도 안 쪄주는데 쪄내는 사람들이 있던데. 무가 이렇게 크고 있어요. 세상에. 우와, 얘네들 이제 다음 주. 우와, 쟤 엄청 크다. 우와, 쟤 좀 보세요. 쟤 요거 제일 큰 것 같아요.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엄청 크다. 올해 김장 때 무를 못 써 먹을지 않을까 했어요. 왜냐면 너무 늦게 제가 심었잖아요. 근데 무 김장 때 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다가 제가 쪽파를 이렇게 심어놨더니 쪽파가 튼실하지는 않은데, 우와, 무 되게 크다. 우와, 이거 뽑아다가 무채나물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우와, 다행이다. 무를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와, 와, 대박. 여기는 이제 나중에 심은 쪽파인데, 뭐 먹다가 못 먹으면 내년 봄까지, 뭐 겨울 내내 얘는 얼어죽지도 않으니까 놔두면 돼요. 저희 배추예요.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배추가 이거 제일 큰 건데, 지금 배추도 뭐 한 지금 오늘 11월 1일 셋째 주까지는 많이 자라겠죠. 그러면 뭐 저희 그냥 아쉬운 대로 요거는 그냥 겉절이로 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자랐어요. 지금 찬바람 이게 추워지니까 얘네들이 잘 자라요. 배추가 요거는 진짜 살지 못 살지 했는데 살아가지고 또 나 배추 맞아 이러고 있네요. 제가 아침에 이 구분대를 이렇게 파봤거든요, 고구마를. 근데 고구마가 없어요. 여기 있다. 어디? 고구마인가? 고구마가 없어요. 여기 있다. 쬐끄만 거. 이거 파야 되겠다. 예전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아파트 짓기 전에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고구마 농사를 졌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캐면 한 뿌리에 고구마가 막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렇게밖에 못 캔 거예요. 없어요, 고구마가. 이렇게 잘고 아니면 하나만 이렇게 크고.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잠깐 파봤거든요. 파봤는데 두 개가 달려 있고 고구마가 많지 않아요. 여기 사이즈는 되게 좋아요.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 봐서 봐, 두 개. 그리고 막 고구마가 웃기게 생겼어요. 고구마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고구마가 없는 건 또 처음 보네요. 고구마가 없어요. 이렇게 파면 이게 밑에 고구마가 막 주렁주렁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다들 고구마가 많이 안 됐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늦게 캐려고 얘를 좀 키운다고 놔뒀는데 고구마가 이렇게 너무 웃겨요. 자라다가 말았어요. 고구마가 없어요. 그러면 고구마 캐는 재미도 있는데, 여기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이제 나왔네요. 이렇게 고구마가 없어요, 별로. 여기 또 되게 크다. 이렇게 고구마가 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커요. 하나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고구마가. 지금 세 뿌리 캤는데, 세 뿌리? 네 뿌리 캤나 보다. 근데 요것밖에 안 돼요.
공원 되게 예쁘게 생겼죠. 세상에 재미없어요. 제가 빨리 캐고 싶었죠. 고구마 빨리 캐서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고구마가 재미없게 많이 안 나왔네요. 이제 덮어놓고 내일은 이제 이렇게 덮어놓고 내일은 이제 고구마 캐려고요. 네, 얼동 준비를 요거 고구마부터 캐려고요. 내일은 고구마 캐는 거부터 이제 얼동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어? 무슨 저는 콩을 안 심었는데 여기 콩나무가 있었거든요. 콩이 어머 이 콩이 이거 먹는 콩이겠죠? 콩이 달렸어요. 어머나 여기 꽃이 있었거든요. 꽃 핀 거 봤는데 어? 여기 왜 콩이 열렸지? 어? 콩이 열렸어요. 이렇게 이거 먹는 콩이겠죠? 담에 담장에 이렇게 콩이 나와 있답니다. 여기 나팔꽃이랑 있는데 여기 콩이 있죠? 콩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우와 대박. 청아스쿠쟁이 이제 확실히 틀리죠. 이렇게 청색깔이 나거든요. 청아스쿠쟁이는 달라요. 내가 이렇게 하나 터트렸어요. 청아스쿠쟁이 올해는 이렇게 조그맣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몸집이 많이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청아스쿠쟁이 얘가 몸살을 앓나봐요. 지난번에 제가 뿌리 쪽을 근데 그렇게 큰 충격도 주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얘가 놀이끼리 해주죠? 미리 아픈 척 하는 건가? 왜 이러지? 내일이면 뽑아야 될 텐데 내일 진짜 힘쓸 일이 많아요. 얘네들 뽑아야 되고 얘 란타나도 고민이 돼요. 근데 제가 원목 때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다 자르면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좌지간 엄청난 노동을 해야 된답니다. 메리골드 예쁜 메리골드 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또 힐링을 시켜드릴게요. 이제 많이 씹힌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쁘랑 예뻐요. 예뻐. 여기 참 예쁘죠. 여기 진짜 메리골드 여기 너무 예뻐요. 오늘 잔뜩 흐려가지고 해도 없어도 봐줄만 해요. 이거 보세요. 백리향 얘가 지금 받치니까 그러지 저쪽으로 우와 여기를 완전히 덮게 생겼네. 얘가 여기 굵은 자리인데 완전히 얘가 뒤덮었어요. 내년에 이렇게 있다가 굵은 얘 꽃 핀 다음에 굵은 피면 되겠죠. 뭐 같이 살자고요. 백리향이랑 이제 여기 메리골드 이런 애들 뽑고 나면 요 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구근을 요 위에다 심고 내년에는 이 메리골드는 요 골짜기에다가 다 심어야 되겠어요. 메리골드랑 백일홍은 이 골짜기에다가 맨 앞에 메리골드 심고 뒤편에다가 백일홍을 심고 그리고 봉숭아도 심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럼 내년 더 예쁜 모습으로 더 뭔가 좀 정리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많이 폈다. 얘도 얼굴이 크네요. 얘는 얼굴이 되게 커요. 얘보다 커요. 얘보다 얘는 요만한데 얘도 작은 얼굴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더 커요 얼굴이. 와 점점 크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예뻐.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죠. 요거 보세요. 항아 구절초 요렇게 펴요.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근데 빨간색도 있으니 정말 다행이죠. 빨간색 구절초도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색깔별로 있어서 다행이에요. 요거 이렇게 국화. 자 국화만 보여드리고 이제 가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건 분홍색. 요거는 분홍색 쑥부쟁이에요. 핑크. 핑크색 쑥부쟁이. 얘도 진짜 예뻐요. 요색에서 이렇게 항아 코스모스랑 아니 항아 코스모스가 아니라 구절초랑 요거 국화랑 이렇게 같이 피고 있으니까 다음 주면 더 예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왠지 요 삼목둥이 얘도 왠지 요거는 빨간색이고 요거는 분홍색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얘는 또 빨간색이에요. 요 삼목둥이 요거는 빨강이고 요거는 분홍색. 와 얘도 또 다양하게 또 올라오네요. 아이고 예쁘다. 쑥부쟁이 분홍색 뿌뿌부쟁이 진짜 예쁘다. 그죠?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 예뻐. 요거는 이제 많이 폈어요. 이것도 많이 펴가지고
그래도 또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보여드리려고. 아우 예뻐. 진짜 어떻게 너무 예뻐. 봐도 봐도 너무 좋아. 봐도 봐도 너무 좋아. 이건 그런가 봐요. 이거 둥근이 구절초는 다 촉이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해는 네가 펴. 내년에 내가 펴줄게. 그러나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피느냐 그러나. 이거는 씨는 필요 없으니까 진 애들은 잘라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뒤 이어서 오는 애들이 또 잘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 항아 코스 아니 항아 구절초 여기 몸집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 또 이렇게 핀애가 있네요. 오렌지색. 얘도 다 피고 나면 진짜 환상적이에요. 엄청 예쁘거든요. 오렌지. 그 작년에 저쪽에 뚝에 있을 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진짜 이거 예쁘다 그러셨거든요. 예쁘다고. 어쩜 이렇게 꽃이 예쁘냐고 아주 극찬을 했던 요 구절초. 요게 오렌지 색깔, 분홍 색깔, 노란 색깔. 근데 노란색이 진짜 안 보인다. 노란색도 있었는데 그렇게 어울러져 있어서 그 아파트에서 보시는 분들이 예쁘다 그러셨었는데. 와 진짜 조금 있으면 다음 주는 요거 진짜 활짝 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거 얘가 뭐였지? 얘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이거 이 노루 의줌이 아니라 이거 뭐였지? 미역치? 아유 이거 맨날 이름을 맨날 잊어버려. 이제 구절 이거 뭐지? 아스타는 이제 잘라줘야 되겠어요. 잘라서 자리를 옮겨줘야 되겠어요. 자 오늘도 제가 우리 본인들 기다리셨는지 안 기다리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고 싶으니까 제가 보고 싶으니까 달려와서 또 예쁜 꽃도 이렇게 담아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 화항아 구절초 더 예쁜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에 찾아주셔서 함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